징팽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이 스미치온을 20mm. 한번 통 좀 여기 한 마리 스미치온. 스미치온을 스미치온. 네. 한 마리 20mm를 타갖고 이렇게 20mm보다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얘를 왜 지금 소독을 해야 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소나무가 앵긴에는 올해 소나무를 앵겼을 적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깍지벌레라는 놈이 소나무가 약 소나무 저쪽 가서 소나무가 약한 놈한테는 깍지벌레라는 놈이 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소나무 앵겨놓은 거에 이제 소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이제 왜 이리 안 맞아? 허리 조심해. 허리 조심해. 천천히.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앵겨놓은 애들. 이렇게 오래 앵기면 얘들이 이제 수세가 약해져 갖고 벌레가 되들어서 이제 깍지벌레라는 게 돼. 이거. 깍지벌레라는 게 되들어요. 그러면 요런 데가 구멍이 뻥뻥 뚫혀. 구멍이 뻥뻥 뚫히고 톱밥 마냥 이런 데로 흘러내려요. 깍지벌레가 붙으면. 그러니까 톱밥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톱밥이 묻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서 있다고. 그럼 안에 깍지벌레가 들어간 거네. 깍지벌레는 이 속 안에서 파먹기 때문에 껍데기 속에서. 그래서 저 스미치온을 주는데 어떻게 주야 주느냐면 이제 얘들이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막 그 톱밥 마냥 밀어내요. 하느라고. 그러면 깍지벌레라고 덴박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덴박 스미치온을 사다가 이제 위에 이파리에는 그냥 슬쩍만 줘도 돼요. 이파리에는 그래고 대에다가 뻗기는 거야. 대에다가 이렇게 깍지벌레가 대들었을 적에는 이렇게 대에다가 이렇게 뻗겨야 돼. 이렇게 해서 질질질질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막 질질질 흘러내리게끔 아이가 뭐, 푹 줘야 돼요. 푹 주면. 아이가 흘러내리게 줘야 돼요, 이렇게. 깍지벌레가 대들으면 이거 아무리 많이 줘도 나무에는 아니 상관없는 게 이거는 그래서 올해 꼭 식재를 했으면 이게 이제 수세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미리 깍지벌레가 오기 전에 해주는 게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얘들은 소나무 애들은 틀림없이 약해지면 깍지벌레가 대들어요. 그래서 뭐 이파리에야 뭐 까짓게 대충 이렇게 한번 뿌려도 되는데 이 목대에는 자그만큼 푹 뿌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 그 적이 없이 다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주면은 깍지벌레가 왔던 것도 덴박 다 죽어버린다고요. 이게 소나무가 수세가 약해갖고 이제 송진이 건강한 애들은 소나무가 건강하면 이 저
깍지벌레가 대들어서 구멍을 뻥 뚫으면 송진이 된 바 꽉 메꿔버려서 죽어버리는데, 이 소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깍지벌레가 붙어서 파고 들어가서 송진을 밀어내들 못해서 못 죽여요. 그래서 이제 약한 애들한테 이제 깍지벌레가 대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목대에 자그마큼 무조건 그냥 흘러내리게 줘야 돼. 흘러내리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자그마큼 줄줄줄 흘러내리게 이렇게 주고. 이게 이제 깍지벌레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를 하는 건데, 내가 깍지벌레 대들을까봐. 대들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깍지벌레가 이제 미리, 아, 요놈이 약하다 그러면 깍지벌레가 대들어서 덴박 구멍을 뚫어갖고 이 톱밥 마냥 밀어내걸랑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 시작 잘했다. 요거 봐봐, 톱밥. 이렇게 톱밥처럼. 요게 이제 요기 어디 구멍 벌레가 들었다는 얘기요. 그래 벌레가 들어갔고 얘를 톱밥 마냥 된 거를 밀어낸 거야. 발견 잘했다. 진짜.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금 목대에다가 아주 흘러내리게끔 줘야 돼, 이렇게. 그럼 방치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네, 일단은. 이거 저기 수세가 이렇게 엥긴 애들은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벌거지가 되들으면 심을 못 쓴다고, 애들이. 이렇게 건강한 애들은 깍지벌레가 여기를 뚫고 들어갔을 적에, 봐봐, 여기. 뚫고 들어갔을 적에 톱밥을 조금 밀어냈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 그러면 얘가 송진이로다 굴목을 꽉 맺고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깍지벌레가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는겨. 그러면은, 만약에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깍지벌레가 대들으면 무조건 소나무는 깍지벌레 대들어서 한 15일이나 정도 있으면 얼추 죽는다고 봐요. 아, 늦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 도로대기 소나무를 앵겨 심었을 적에는 틀림없이 맨날 관찰을 하고 소독을, 이 스미치온이라는 그 약을 이렇게 목대에다가 흠뻑 두 번 정도. 4월 초에 한 번 주고. 예. 일주일 있다가 한 번 주고. 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들었을 경우에. 벌레가 들었을 경우에는 3일에 한 번. 한 번씩. 푹푹 뿌리지 두 번. 깍지벌레가 오는 시기는 4월? 4월 정도. 4월. 가을에는 안 와? 그런 거 없어. 4월만 잘 남기면 돼. 4월 초에만 잘 남기면 깍지벌레가 오더라 안 와. 그 그때가 제일 신경 써줘야 되는. 요게 이제 나무가 약할 적에 이렇게 되는 거걸랑. 근데 얘도 지금 약하다는 얘기야. 깍지벌레가 얘도 약하니까 벌써 붙었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옮겨 심은 나무니까. 옮겨서 심은 나무니까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흙을 얼추 다 털어서 심어갖고. 더 약하다. 얘들은 지금 엄청 약해. 그래갖고 텐박 얘는 깍지벌레가 붙었어. 오늘 보니까 내가 이거를 미쳐 그 저기를 안 해서 그래. 바빴으니까. 그 이제 여기 앵겨 심은 나무들을 내가 이제 오늘 목대에 다 약을 줄 거요. 앵겨 심은 나무에는 이렇게 목대에 자그마큼 뿌려야 돼요. 골고루.
새들은 목대에만 있으니까 이 깍지벌레라는 놈이 목대에 붙어서 갉아먹는 애들이라 이렇게 목대에는 푹 줘야 되는 거예요. 푹 흘러내릴 정도로 줘야 되냐 그만큼 이렇게 나무를 심으셨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안 주셨다면 지금 줘야 돼 이거 스미치온을. 왜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벌거지에 대들으면 구멍이 뻥뻥 난다고 막 그 저기 마냥 톱밥 밀어내갖고 톱밥을 막 밀어내서 얘들이 벌러지더니 그 파먹느라고 소가내를 우리도 여기 하나 금방 그거 깍지벌레 낀 거야. 근데 이제 약하니까 예. 지금 약하잖아 얘들은 앵겨 심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이렇게 주는 거걸랑 깍지벌레가 대들어서 존무에 안 먹게 존 먹은 거 만약 얘를 까보면은 예. 까보면은 벌거지가 막 겨댕긴 짝이지 다 나 있어 내가 이거를 지 까봤걸랑 아 옛날에? 옛날에 다 이것도 까보고 다 저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예. 그래서 조금 일찍 줘 일찍 한 두 세 번 할 세 번 정도 주려면 좀 일찍 주고 앵겨 심은 거 네. 안 앵겨 심은 거는 건강해 갖고 괜찮아 초반에 앵겨 심을 때만 이건 저 앵겨 심어 놓고 서름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걸랑 약해지니까 나무가 약해지니까 스미치온을 꼭 해갖고 이렇게 약을 자그만큼 풍부히 푹 줘야 돼 막 흘러내리게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 건강한 나무라면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다면 무조건 스미치온 한번 써줘야지 이렇게 이게 목대에서 노는 거라고 목대 딴 뭐 이파리나 뭐 가지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얘들이 안 갉아먹어 왜 두꺼운 데서 갉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두꺼운 데서 갉아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코노 이렇게 코노 이런 데 잘 들어간다고 들어가기 편한데 코노 코노 이렇게 돌아간 데 어 돌아간 데 같은 데 잘 들어가고 덴박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흘러내린 게 톱밥이 그러면 아 깍지벌레가 대들었구나 덴박 그 눈치를 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무 죽이는 겨 그래 나도 이거 몇 개 올해 몇 개 앵겨놨는데 나도 이제 이거 이제 뭐 바빠갖고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지금 저기 깍지벌레가 왔잖아 이제 그 톱밥 마냥 다 밀어냈잖아 네 그게 깍지벌레요 걔가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나무가 서서히 말로 죽는 게 말로 죽는 게 그래 얘가 수세가 약해서 그래 수세가 수세가 약해갖고 죽을 습땜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얘가 송진을 밀어내야 되는데 송진을 못 밀어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찰을 잘 해줘야겠다 어 그럼 신경을 처음에... 아니 소나무 심어놓고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내비두고 살 때만 바라면 돼요 소나무 심어놓고는 신경 많이 써야 되는겨 항상 뒤다보고 응? 그래야 되는 거지 관심이 있어야 돼 하긴 그냥 무조건 심어놨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소나무도 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고로 이제 막 이렇게 잘 줘야 돼, 이렇게. 목대에. 뭐 이파리야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쩐지도 되지만은, 목대에는 막 이렇게 이 피가, 피가 막 젖게끔 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들이 그, 벌거지가 죽을 거 아뇨. 꼼꼼하게. 아니, 흘러내리게만 주면 돼. 꼼꼼하게. 양쪽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치. 다 이제, 다 스며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지구작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줘갖고 소나무가 그, 이 벌거지가, 들어간 구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얼추. 그래, 그만큼씩 쩐져야 돼. 흠뻑. 이 소나무 심어놓고 그냥, 에이, 소나무 심어놨어,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약수 줘야 되고, 관찰해갖고, 봄에는 벌거지 깍지벌레 같은 거 대드나도 보여야 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소나무 키우기가 뭐,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도 깍지가 왔잖아, 지금, 막. 안 오는 연도도 있어, 혹시? 어제 저녁만 봐도 내가 없었어. 아, 무조건 오는 거야? 아니요, 센 놈들은 안 와. 얘들이 그래도 건강한 애들은, 와도, 네. 와도 그 저기가 송진이 제 밀어내서, 송진이 구멍, 얘가 저 구멍을 뻥 뚫고 들어가잖아. 그럼 송진이 구멍을 꽉 메꾸는 겨. 그럼 벌거지가 죽지 피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약한 애들은, 약한 애들은 무조건 송진을 못 밀어내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얘가 송진을 못 밀어내니까 깍지벌레가 죽을 수가 없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싹 파구도로 댕기는 게 속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소나무를 갖다가 그 요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요때만 잘해주면은 얘가 앵기고 나서가 최고 위험한 겨. 금방 금방 앵기고 나서는 이제 그 얘를 갖다 이제 그 나서는 깍지벌레 때문에 항상 왜 얘들이 그러면은 미리 방지해주는 거는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여러 번 해줘야 돼? 미리 방지해주는 것도? 아니, 이제, 앵겨 심었으니까. 그니까, 이제, 앵겨 심고 나서. 수세가 약하니까. 자주 뒤다 보고. 이렇게 해서. 혹시 불안하면 이제 한번 해주는 거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봤는데 깍지벌레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막. 일단 바로 주고, 3일에 한 번씩 계속 주고. 3일에 한 번씩 두 번. 두 번 주고. 그럼 총 세 번이네? 세 번 줘야지, 세 번. 푹 뿌려줘야지. 지금 우리도 여기 지금 네. 깍지벌레가 저쪽 나무가 붙었잖아. 그럼 그것도 이제 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더 주고. 우리도 한 번 더 줘야지. 두 번 더 줘야지. 3일 지나고 또 한 번 더 주고. 계속 뿌리는 게 계속 3일 동안. 3일 동안? 아니, 3일 동안 이제 3일에 한 번씩 계속 뿌리는 겨. 아이고. 밑에 목대에 더 많이 있어? 깍지벌레가? 그거는 군역을 아무데나 끌고. 아, 위에든 밑에든? 그래, 이게 약한 놈한테는 딱 대들으면 된 막, 구멍 뚫어갖고 된 막, 그, 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한 놈은 깍지벌레가 죽는 거고, 깍지벌레가 먼저 죽어. 들어갔다가. 근데, 약한 놈은 그렇게를 못 해주니까, 그치, 인간이 관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앵겨 심었을 적에는 관리를 해줘야지. 하긴 뭐 관심 있으면은 연락 주셨을 테니까, 그지? 저 소나무를 쳐다봐갖고 계속 관찰을 해봐서 이 톱밥 마냥 밀고 나오거나 구멍이 뻥 뚫혔거나 그러면은 심치운을 사다가 농약을 갖다가 이제 그 한 발짜리 통에다가 거기서 타라는 만큼 20ml 타갖고 그것도 돼? 그거? 그 물 주는 거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 아, 그거를 다 돼지 일치는 거는 여러 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농기구 같은 게 없으면은 그렇지. 일반 가정에선 그런 걸로 그런 거로만 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앵겨 심은 것만 그냥 밭에다 그냥 키우던 거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아니 올해만 지나면은 아니 5월 말까지만 지나면은 깍지벌레 붙으래도 못 붙어. 그러니까 초반에 뭐 초반에 이거를 잘 해줘야 돼. 심어놓고 됐어. 증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이 깍지벌레 때문에 한번 깍지벌레 이제 소나무를 앵겨놓고 이제 앵겨서 심었을 적에 얘가 이제 수세가 약해지니까 이제 깍지벌레라는 놈이 붙어갖고 이 속 안에서 껍데기 속으로 싹 도로 댕겨요. 그러면 개들이 이제 파서 내놓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고운 톱밥 마냥 생긴 게 이렇게 이런데 흘러내려 있다고요. 이렇게 틈에 흘러내려 있고 이렇게 보면 알아야 된다. 그러면 깍지벌레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미치온을 갖다가 빨리 농약방에서 농약방에 가서 스미치온을 사다가 빨리 그 조치를 시해. 예, 여기서부터 위에 목대서부터 목대만 흘러내리게 그냥 푹 줘요. 위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뿌리고 이 목대에 중심적으로 주는 거야 약을. 그래야지 얘들이 이제 그 구멍으로다가 농약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죽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약한 나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걸랑 강한 나무는 딱 깍지벌레가 딱 구멍을 뚫고 뚝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된 막 송진이를 다 꽉 메꿔버려. 송진이 나와갖고. 그래야 이제. 그러면
깍지벌레가 죽는 거걸랑. 직평의 미래에서 나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